네네, 뜨겁네요. 오늘 오만한 인터뷰는요, 자동차 전문 기자로 정말 오랫동안 활동해온 신승현 편집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현대차, 기아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최근에 현대차 인도법인 IPO 이제 돌입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아주 화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좀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주세요. 네. 현대차 인도법인 상장은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 법인을 현지 증시에 상장한 것이 사실 이번은 처음이에요. 아직 상장을 완료한 것은 아니고 예비 투자 설명서를 인도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상황인데, 신주 발행 없이 현대차가 보유한 주식 일부를 매각하는 구주 매출 방식으로 보유 주식의 최대 17.5%, 그러니까 1억 4천만 주를 내놓습니다. 업계에서는 대략 30억 달러, 하나 4조 원 이상을 조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대차 측에 따르면 인도 현지 생산 시설을 확충하고 판매 및 서비스 네트워크를 정비하는 데 쓴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보통 증권도 출입하셨다고 하니까 IPO 할때 구주 매출이면 이게 결국에는 그 원래 주주들 주머니 채우는 거니까 좀안 좋게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인도 법인이라는 이런 특수성도 있고 어떠한 이제 속내가 있을까, 그거를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서요. 일단 왜 인도 법인인지 이거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인도 시장의 이 자동차 산업의 그러한 성장세가 가파른가 봐요. 우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서 글로벌 세 번째 3대 자동차 시장입니다. 승용차 시장은 오는 2030년을 기준으로 연 500만 대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지금은 경차와 소형차 중심의 시장이지만 14억 인구를 중심으로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가 더군다나 2023년까지 전기차의 신차 비중을 30%까지 늘린다고 했기 때문에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도 높은 잠재력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인도 쪽이요, 현대차 이제 사다 보니까 해외 이 최대 생산 기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북미 법인이랑 비교했을 때도 한두배 정도 규모라고 하고, 수익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다. 뭐 부채 비율도 아주 좋아지고 있는 그러한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수익성 부분을 체크를 해보려고요. 사실 저가 모델들을 좀 많이 파는 시장이잖아요. 네. 근데 어떤 면에서 이 수익성에 좀 도움을 줄까? 그러니까 뭐 원가 절감? 어떤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지금은 경차와 소형차 중심의 박리담회 시장입니다. 박리담회를 하면 수익성이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 5년 사이 SUV 중심의 고부가 가치 상품이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이는 인도 시장 내에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나 생산 원가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전히 매우 낮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수익성이 높고, 특히 인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출시되는 신차들이 최신 기술이 적용되는 신차가 아니라 아무래도 한 세대 혹은 두 세대 이전의 구형 모델들이 이제 껍데기만 바꿔서 투입되다 보니까 원가 절감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수익성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지금 며칠째 아주 주가가 거의 최고가를 이제 쓰고 있는데요. 호재로 인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기업 가치의 이번 IPO가 어떠한 식으로 연관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업 가치 상승에 도움을 줄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저도 몇몇 리포트들을 읽어봤는데, 향후 10.5조에서 최대 17조 원까지 기업 가치 상승 효과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인도 IP, 인도 자동차계에서 IP를 가장 좋은 예로 이 마루티 스즈키가 있는데, 인도 마루티와 일본 스즈키의 합작사입니다. 네, 마르트 스즈키가요. 네. 마루티 스즈키가 지난해 인도에서 170만 대를 판매한 1위 업체고요. 현대차는 2위, 60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생각보다 차이 큰데요? 네. 그쵸? 어쨌든 이 마루티 스즈키가 2003년도에 IPO를 하면서 지난 20년간 이 스즈키 본사의 기업 가치 제고에 상당한 긍정적인 기여를 했었는데요. 현대차도 인도 법인이 상장을 하면 그러한 효과를 누릴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제가 봤을 때 이번 인도 법인 IPO와 더불어서 최근 현대차를 비롯한 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이 견고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이 세계 곳곳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제품의 경쟁력,
그리고 최근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같은 주주 환원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왔을 때 장기적으로 이 10조 원 상당의 기업 가치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 거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금액이 온전히 반영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증권가에서 그리고 또 업계에서 얘기가 되듯이 현대차 기업 가치 상승 뭐 한 10조 5천억 원대에서 17조 원까지 같이 상승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이것이 온전히 반영되는 데에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라는 신 편집장의 그런 견해였고요. 제가 이 현대차 그룹을 좀 살펴보면요. 이 지배 구조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이번 IPO 진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전 딱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배구조 이슈를 떠나서 현대차 입장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IPO 보입니다. 아, 예. 지금 현대차가 돈을 써야 할 곳이 정말 너무너무 많은데요. 중국 등 후발주자들을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하고 이 자율주행 기술도 고도화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10조 원을 들여 산 강남의 삼성동에 이 통합 신사업도 지어야 하고 이 점차 강화되는 각국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현지 시장의 생산 시설도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UAM으로 대표되는 이 미래 먹거리에도 돈을 쏟아야 하고요. 이 가운데 인도 법인은 지금 현대차가 가진 가장 빛나는 카드 중에 하나인데요. 이 앞서 정몽구 회장이 그 20년 동안 현대차 그룹을 글로벌 5위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전 세계 곳곳에 공장을 건설했는데 이 네. 공장들을 본다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 이 북미와 유럽의 선진시장 그리고 이 브릭스로 대표되는 신흥시장인데요. 네. 이 북미와 유럽에서는 지금도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 워낙 경쟁이 치열한 만큼 수익성이 크게 높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때문에 이 본 것보다 앞으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게 신흥시장으로 넘어가면 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이 러시아 공장이 아주 헐값에 팔아야 했습니다. 예. 중국에서는 뭐 한때 잘 나가긴 했지만 이 사드 설치 후 이어진 경제 보복의 직격탄을 맞아서 판매 부진으로 현재 공장도 연이어 매각을 했는데요. 상대적으로 2021년부터 매년 판매 기록을 세우면서 안정적인 자금 여력까지 갖춘 인도 법인은 어쩌면 뭐 유일한 등불과도 같습니다. 네. 이게 현대차가 앞서 IPO로 확보한 자금을 가지고 현지 생산 시설을 확충하고 이 판매 및 서비스 네트워크를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건 공식 입장이고요. 네. 사실 이 확보된 자금이 회사에 온전히 귀속되는 이 신주 발행 방식이 아니라 이 구주 매출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점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인도 외에 뭐 다른 해외 법인이나 R&D 영역에 투자를 염두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가 왜 이렇게 하는 속내가 무엇일까라고 했는데 신 편집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신주 발행이 아닌 구주 매출로 활용을 하는 것, 현대차의 구주 매출로 활용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돈 쓸 때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뭐 해외 다른 거점이라든지 새로운 투자 영역에 돈을 쓸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현금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속내가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 지배구조 얘기 우리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순환출자 구조, 그러니까 A, B, C, A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건데 네. 이거 좀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예, 지금 현대차 지배구조가 정말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만 본다면 현대차,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 여기에 현대제철 등이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열사가 서로 주식을 보유하는 이 순환출자 구조입니다. 지금 그림으로 나오는 형태인 거죠? 네네. 네. 여기서 이제 10대 그룹 가운데 국내 10대 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이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지 못했는데요. 이 순환 출자의 문제점은 이 대주주가 아주 작은 지분으로 지배권을 행사하면서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금지한 상호 출자를 피하면서도 쉽게 계열사를 늘릴 수 있고 이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방식으로 대주주의 이익만 집중할 수 있죠. 특히 대우그룹의 연쇄부도처럼 이 하나의 계열사가 부실해지면 순환 출자 고리에 엮인 다른 계열사까지 연달아서 무너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 순환출자 구조를 해결하라고 현대차를 꾸준히 압박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그러니까
가야 하는 수순인 거죠. 사실은 뭐 그 네. 대우 때랑은 너무 환경이 달라졌으니까 사실 고로한 연쇄 줄도상 같은 거는 리스크이기보다는 네. 지금 아무래도 2014년부터 법이 바뀌었지만 소급 적용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냥 가야 하는 순서대로 가게 되는 거죠. 네. 아무래도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이게 현대차의 지배 구조가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지적이 되는 이유는 이 정의선 회장이 가지고 있는 이 순환 출자의 기둥이자 핵심 계열사 뭐 현대차, 기아, 모비스 그리고 현대제철의 지분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현대차와 기아는 2.6%와 1.7%이고 이 순환 출자의 정점인 모비스는 0.3%에 불과합니다. 이 당연히 정의선 회장의 지분만으로는 현대차 그룹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정몽구 회장이 가진 지분이 있지만 이 최고 50%에 최대 주주 할증 10%까지 더한 상속세를 납부할 경우 이 정상적인 방식으로 경영권 방어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2018년인가요? 엘리엇이 이미 이제 현대차 그룹을 좀 건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지배세 체제 전환 이런 시도를 좀 했었던 건데 그때 내용 우리가 좀 복기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이 현대차 그룹은 2018년도에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를 분할 및 합병한 후에 현대모비스 존속 법인을 그룹 최상위 지배회사로 두는 이 사업 지배회사 체제로 전환을 시도합니다. 예, 하지만 뭐 말씀하신 대로 엘리엇과 ISS, 글라스 루이스 등 이 의결권 자문사와 기관 투자자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이게 무산이 되는데요. 이 바로 당시에 모비스와 글로비스의 분할 및 합병 비율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기존 모비스 주주에게는 불리하고 글로비스에게만 유리했기 때문이죠. 이 당시 글로비스 지분을 보면 이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회장이 29.99%를 갖고 있어요. 특히 정의선 회장 지분만 23%가 넘었었는데 이 글로비스를 이용해서 이 그룹 순환 출자도 해소하고 이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려 한 것이죠. 네네. 그런데 결국 뭐 시장의 반대에 부딪혀서 무산이 됐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시도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정몽구 회장의 건강 이상설이 퍼지면서 이 모비스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의 네. 주가가 요동을 쳤었는데 이 모비스에서 뭐 사실 무근이다 라고 공식까지 하는 소동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아무래도 86세의 고령의 정몽구 회장이 살아있을 때 이 다른 방식으로 체제 전환을 시도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종합해 보면 정의선 회장이 이제 지배력을 높이는 구조로 당연스럽게 가게 될 텐데 향후 어떤 시나리오가 가능할지를 미리 우리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또 주주들에게도 일반 주주들에게도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게 나은 건지 이런 부분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일단 앞서 언급했던 이 현대 글로비스나 현대 오토에버 같이 정의선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다른 계열사의 움직임을 봐야 할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 정 회장의 지분이 많은 현대 엔지니어링과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이 새로운 회사의 이 상장 작업도 주의 깊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익 법인에 주식을 기부하면 이 지분율의 5%까지 상속 및 증여세가 면제되는데요. 이 4조 원이 넘는 정몽구 회장의 주요 계열사 지분 중 일부를 현대차 정몽구 재단에 기부한다면 이 상속 증여세에 대한 부담도 크게 줄고 이 향후 정의선 회장의 경영권 방어에 이 백기사로도 활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현대차 이슈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그럼 우리 완성차 업체들의 전반적인 내용을 좀 알아보려고요. 글로벌 차 시장에서의 경쟁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아, 우선 안타깝게도 20년 전과 달리 현대 기아차와 다른 회사, 다른 3사의 격차가 좀 많이 아주 크게 벌어진 상황입니다. 네. 예, 물론 GM이나 르노도 글로벌 메이커지만 이 대우차가 전신인 한국 GM, 그리고 삼성자동차에서 시작한 르노코리아의 경쟁력은 사실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현대기아차만 본다면 현재 글로벌 5위를 넘어서 3위도 바라보고 있는 시장이죠. 전반적으로 이제 패스트 팔로워이지만 일부 영역, 전기차를 대표해서 일부 영역에서는 이 퍼스트 무버라고 할 정도로 이 선도적인 포지션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 현대차가
현대차 그룹이 수소 관련해서 신경을 쓴 게 언제부터인가 봤더니 98년도부터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수소 연료 전지라든지 수소차 많이 얘기 나오고 있는데 잠깐 주춤했다가 최근에 다시 얘기가 많이 되는 분위기예요. 네, 말씀하신 대로 수소차가 한동안 잠잠했습니다. 잠잠했는데 현대차가 최근에 다시 의욕을 보이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는 움직임이에요. 아무래도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집중을 하면서 수소차에 좀 소홀했었는데 그 사이에 도요타나 뭐 볼보 트럭 등이 다른 곳에서 수소차에 대한 이 소기의 성과를 보이면서 현대차를 자극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최근에 전기차 수요가 갑자기 줄어들면서 현대차를 비롯해 기존 업체들이 이 하이브리드로 어느 정도 대응에 나서고 있긴 하지만 혹시나 이 전기차가 아닌 수소차가 미래의 또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다시 수소차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수소차의 한계는 여전하다고 봐요. 특히 충전에 대해서요. 전기차보다 빠르게 충전이 가능하지만 충전소를 지을 때 기기 한 개당 최소 1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아, 예. 그리고 이 충전 시간만 짧지 승합이나 중간 과정들이 필요해서 연속해서 모든 차를 충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대를 하면 뭐 10분, 15분 텀을 두고 다시 한 대를 해야 하는 대기 시간도 있고 이 하루에 충전할 수 있는 대수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연료나 이런 것들의 보관이 이동의 문제도 있고요. 그 현대차가 전기차 같은 경우는 자체 이제 플랫폼 가지고 누르고 작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네.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수소차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엄청 큰 탱크? 뭐라 그러죠? 이렇게. 수소 탱크. 네네네. 네. 그 부피나 규모도 상당하나요? 지금도 그런 정도 수준인가요? 그러니까 비교해 봤을 때 전기차랑. 아, 전기차랑 네, 비교해 봤을 때. 네, 네, 사실 네. 저희가 수소차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게 네. 수소 엔진차와 수소 연료 전지차가 있습니다. 아, 수소 예. 엔진차는 수소를 엔진에서 폭발시켜서 예. 지금 가솔린이나 디젤처럼 예. 수소를 엔진에 넣어서 이렇게 구동을 하는 수소 아, 엔진차가 있고 예. 지금 현대차가 하고 있는 수소 연료 전지차는 수소로 전기를 발생시켜서 전기가 모터를 돌리는 그러니까 아, 배터리와 네. 모터가 그대로 들어가는 이 전기차와 호환되기 때문에 네, 네. 전기차를 배터리도 들어가지만 수소로 이제 전기차를 발생시키는 방식이라서 조금 더 복잡하고 조금 더 덩치가 좀 크죠, 부품들이. 네. 아, 그렇군요. 이해가 됐습니다. 그 전기차 캐즘에 진입했다 이런 얘기 워낙 많이 나와서요. 그러면 네. 국내 업체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책을 가지고 대비를 해봐야 될지도 궁금해지는데 시인 편집장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금 뭐 기아를 비롯해서 이제 국내 전기차 사업들이 이제 낮은 가격대 보급형 전기차를 출시해서 일시적인 뭐 수요 둔화 캐즘을 돌파하겠다라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저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전기차를 사려던 분들은 이미 다 구매했다고 봅니다. 남은 분들은 이 전기차에 대해서 이 심리적인 저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낮춘다고 해서 이것을 돌파하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게 뭐 충전에 대한 불편함, 뭐 화재 사고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들은 가격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 고도의 자율주행 기술이 해결책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전기차라서 잘 팔린 것이 아니라 이 자율주행 기술 때문에 소비자들이 열광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전기차는 그 자율주행에 있어서 최적화된 플랫폼. 기기여서 같이 했다, 선택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뭐 테슬라도 저가형 모델 언제 내놓느냐 하다가 저번 주총 때 결국에 이거 좀 빨리 내놓을 수 있다 이러면서 사실 주가는 크게 좀 반응을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 저가형 모델이 아주 이런 장기적인 성장 안이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이제 기술적으로 고도화하는 부분, 그러니까 뭐 테슬라는 FSD 같은 거겠죠. 이제 네. 자율주행 기술을 얼마나 빠르게 잘 구현하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신 건데 이 테슬라요, FSD가 말이 참 많아요. 제가 그래서 준비하는 동안 우리 신 기자님한테도 제가 막 여쭤봤는데 유튜브에서 어떤 부분이 이제 미국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걸 제가 봤더니 막 손을 좀 이렇게 놓고 있다가 엄청 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잘 모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거 과연 이렇게 구독료 이만큼 주고 사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 FSD
신 기사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이 테슬라가 이제 FSD, 뭐 풀 셀프 드라이빙 그리고 그쵸. 이전에는 오토파일럿이라는 명칭을 써서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것은 자율주행 레벨 2 수준이에요. 빠르게 진입을 하면서 자율주행 레벨 2에서 이 소비자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이 자율주행의 트렌드를 선점했다라고 2면 어느 정도죠? 2면? 자율주행 2는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는 있지만 이 차선에 따라서 핸들 조향을 도와주고 페달을 밟지 않아도 가속이나 감속을 자동적으로 조절해주는 단계를 자율주행 레벨 2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쟁점은 테슬라를 비롯해서 현대차 그리고 구글 웨이모, GM 크루즈 등이 고전을 하고 있는 자율주행 레벨 4, 이 로보택시 영역을 누가 가장 먼저 깃발을 꽂는가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레벨 2에서 레벨 4로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레벨 4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 구간이나 특정 조건에서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고 차량 스스로 일정 목적지까지 가는 것인데 문제는 여기서 모든 사고의 책임이 제조사에겠다는 거예요. 아. 레벨 2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뭐 FSD나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레벨 2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레벨 2까지는 운전자가 핸들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전방 시야를 확보해야 된다. 뭐 언제든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물론 유튜브에서는 모든 분들이 손을 놓고 뭐 잠을 자거나 편안하게 하지만 사실 레벨 2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만약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데 레벨 3 이후에 레벨 4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날 경우 제조사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제조사에서도 조금 조심스러운 방향이 있죠. 아, 네. 그 로보택시, 그러니까 레벨 2에서 이제 레벨 4까지 저는 지금 이제 놀란 게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왜냐하면 제조사 입장에서는 사고 나면은 그 책임 네. 온전히 뒤집어 써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뭐 인프라, 교통이라든가 그렇죠. 내비게이션 아니면 신호등 이런 것들의 인프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사실 가장 많은 문제는 이제 법적 책임. 그러니까요. 법적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여기서 제조사에 졌는데 제조사에서 얼마만큼 져야 하지. 뭐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이 아직 사회적 협의가 하나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레벨 4는 좀 아직은 좀 먼 미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이제 FSD나 오토파일럿으로 자율주행의 이슈를 선점하면서 가져왔던 그런 성장세가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도 이 로보택시로 말이 되는 이제 네. 레벨 4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8월 8일인가요? 테슬라가 뭐 로보택시 이제 주행하는 그거 이제 시연한다고 네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현장에서 그 산업계에서 느끼시기에 이거 뭐 어느 정도로 보세요?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나요? 사실 이 레벨 4라는 게 네. 굉장히 좀 지금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제한된 구간, 제한된 영역에서 그런데 만약에 나는 레벨 4 자율주행 차를 타고 있는데 일반 가속 운전자들이 와서 박아버렸을 때 그냥 뭐 오토바이 운전자나 아니면 보행자가 와서 박아버렸을 때 이 책임까지 제조사가 책임질 것인가 나는 전혀 조건상에서 운행에 문제가 없었지만 이런 다양한 외부 요인들을 100%까지 만족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어요. 일단 제한된 조건, 뭐 네. 제한된 구간 지금도 상암이나 이런 데 가시면 뭐 자율주행 테스트하는 구간들이 있는데 제한된 구간에서는 이 자율주행 레벨 4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제한되지 않은 구역에서 만에 하나 인명사고가 발생을 하면 혹시나 이제 이미지에 직접적으로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머스크가 왜 미국 말고 중국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어떠한 저의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미국보다는 중국에서 그러한 통제된 환경을 만들기가 더 쉽고요. 아무래도 중국의 정부가 이런 것들을 발생했을 때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 뭐 소비자의 책임이나 이런 제조사의 책임을 물 때 어느 정도 중국 업체들 입장에서도 이 레벨 4 수준의 이 단계를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러한 데이터를 미리 수집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테슬라에게 뭐 만약에 사고가 나던 뭐 상황에서도 약간의 좀 뭐랄까 베네핏을 준다고 해야 될까 이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미국보다는 뭐 소비자들의 뭐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중국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차가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처음에 이제 이렇게 가지고 들어왔을 때 막 로봇계 우리가 그 영상으로 많이 목격을 했잖아요. 지금은 어느 정도로 지금 진전된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사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전에도 충분히
많이 숙성이 돼 있고 네. 되고 있지만 이것들을 만약에 상품으로 내놨을 때 안에 하나 과정들을 아직 모니터링하기에는 약간의 제한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로봇계를 이용해서 뭐 생산 현장이라든가 화재 현장에 투입을 해서 이 로봇계를 뭐 구조용이나 혹은 감시견 이런 용도로 쓰겠다라는 것이 이제 목표이긴 한데 아무래도 인건비가 그 로봇계의 비용보다는 저렴한 상황, 뭐 인건비보다 훨씬 더 저렴한 상황에서 더 많은 효용을 보여준다면 이 로봇계를 많이들 사용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시설이 워낙 고가의 장비고 이 고가의 장비를 사용할 것이라면 현장에서는 차라리 뭐 2교대든 3교대든 사람을 투입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상용화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로봇 이제 막 영상 공개하면서 근데 이게 또 불현듯 인력 감축을 막 하고 있는 그러한 네. 시점과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 또 이제 비교해봤을 때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이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 이렇게 좀 연관성을 따져다 보니까 여쭤보게 됐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자동차 업계 오래 출입하셨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네. 간이 질문이요. 드림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력이나 성능이나 이 디자인이나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드림카 나의 이제 구매 능력과는 네. 상관없이. 아, 근데 저는 사실 뭐 이렇게 말을 했다가 네. 어떤 브랜드에서 어떤 말을 들을까봐 무서워서도 있고 네. 이게 사실 객관성이 떨어질까봐 예. 제가 뭐 리뷰를 하거나 시승을 했는데 예. 저건 드림카라서 너가 좋게 말하는 거 아니냐 라는 독자분들의 오해가 있을까봐 드림카를 말하진 않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매년 이제 차들은 변해지는 것 같고 가장 사실 제가 선호한 차는 저는 뒷좌석에 앉을 수 있는 차가 좋은 것 같습니다. 뒷좌석에 앉을 수 있는 차요? 제가 운전하지 않고 운전자를 네. 이제 월급을 줄 수 있는 대형 그런 차들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꿈을 우리가 언젠가 이룰 수 있기를 바라면서 네. 신 기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